가봤습니다만 공격수 발에 닿지 않으면서 뒤쪽으로 공이 그냥 흘렀습니다. 자, 지금 충북 청주 FC의 한 선수가 양준 직접 드리블 돌파 시도. 양준이 살짝 내줬습니다. 코기가 다시 뒤쪽으로 내줬고 이제 서울 중랑의 축구단이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압박에 빠져나온 데 성공했습니다. 중원에서 계속되는 볼 다툼. 자, 여러 선수들이 에어싸고 있었는데 빼냈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지만 수비수가 먼저 있었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는 충북 청주 FC. 박진성이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끊어내고 있는 서울 중랑. 찍어주는데 세컨볼 중원에서 코기가 받아냈습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공을 끌고 있고 다시 안쪽으로 침투 패스. 옆쪽으로 내줬고 슈팅! 바디 정확하게 걸리 정민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치고 가면서 앞쪽으로 전방으로 찔러줍니다. 붙여줬고 정민우 뒤쪽으로 내줬고 오른발 슈팅! 골키퍼 정명! 자, 골키퍼 손맞고 튀어나온 공 그래도 계속 남아있습니다. 제가 경기 시작했을 때 4명의 선수가 남아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정택 선수입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돼. 자, 코기 선수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국가대표까지 뛰었던 선수고 말레이시아 국적 최초로 한국 프로 무대에 데뷔하는 선수입니다. 짧게. 자, 공간 빠져나왔고 코기 옆쪽을 내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끊어냈는데요. 충북 청주 FC 역습입니다. 자, 코기 거기 앞쪽으로 연결. 한 차례 멀리 끈데 작년에 경남FC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올해부터 청주FC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볼다툼이 치열한데요. 높게 띄우고 있는 서울중랑의 수비수 코기와 헤더러 다 계속. 자,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 과연 누가 찰. 자, 문상윤과 코기. 충북 청주 FC의 프리킥. 코기! 자, 수비명 맞고 박스 안쪽에서 걷어내. 중랑 축구단은 한 차례 공격을 더 하고 싶을 텐데요. 자, 헤더. 자, 박스 안쪽에서 공을 받아냈습니다. 정민우, 코기. 코기 오른발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코기의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온 최초 선수의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었는데요. 이 1대0의 분위기 충북 청주 FC는 후반전에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아, 자, 여기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분위기 앞쪽에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중랑. 그대로 코기 쪽으로. 코기. 자, 여기서 약간의 드리블이 미스가 났습니다. 서울중랑이 스로인 찬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인성이 짧게 다시 김인성. 코기가 끝까지 붙어줬지만 공을 천천히 뒤쪽에서부터 공을 돌리면서 상대의 빈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줄 곳이 여의치 않고. 자, 한 번에 앞쪽으로 붙여줬는데 앞쪽으로 깔아차주는 패스. 다시 리턴. 공 끊기지 않고 오른쪽 측면 공간 바라봤습니다. 공 연결됐고 오른쪽 측면에서 이승재가. 이승재 한 차례 꺾고. 아, 네, 여기서 넘어졌는데 반칙 선언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전진 패스를 잘 찔러내주고 있던 선수가 중국 청주의 양지훈 선수입니다. 자, 코기 끝까지 따라갔고 코기 막혔습니다. 그대로 돌면서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후방에서 공을 버텨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양지훈, 공 끊어내고 왼쪽으로 코기 쪽으로 내줬습니다. 왼쪽에 내 양지훈. 양지훈이 왼쪽에서 꺾어줬고 코기 터치가 길었습니다. 멀리 클리어링한 공을 충북 청주 FC가 털어냈습니다. 코기 쪽으로 코기. 아, 코기 뚫어냈어요. 자, 여기서 넘어졌지만 그대로 어드밴티지 올려줬고 그대로 청주 FC의 추가골 스코어 2대0. 자, 청주 FC가 후반전 55분 만에 골! 이정택! 충북 청주 FC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정택 선수가 뒤쪽으로 흐르는 공을 그대로 왼발슛. 자,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청주 FC의 29번 강민승 선수가 들어가고 청주 FC의 70번 코기 선수가 교체 아웃되겠습니다. 자, 코기 선수 오늘 데뷔전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능력과 그리고 좋은 슈팅 능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최초의 선수였고요.